지금은 가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옛날에는 사실 가보지 못하면 풍문으로 듣거나 책으로 보거나 그렇죠. 했었죠.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만 꺼내면 아 구글 뭐 스트리트 뷰 이런 거? 그렇죠. 어. 그냥 어디서 만나 그럼 길 쭉 그 근처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지도에서도 뭐 위성으로 보기도 할 수 있고 그냥 네. 거리 뷰 하면 누르면 바로 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그 전화번호 등록이 114에 안 돼 있는 막 그런데 거리뷰 찾아들어가고 간판 보면 전화번호 써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전화해보고 막 이런 맞아. 경우도 있고요. 와, 스토커인데? 어쨌든 뭐 물건 놓고 왔을 때 인간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니질 못하니까 최근에 제가 즐겨 하고 있는 놀이가 뭔가 하면은 그 불 꺼놓고 저 작업실에서 그 큰 TV에다가 넷플릭스 아니 유튜브로 그런 이제 스트리트 뷰를 치면은 거기 1인칭 여행자 영상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요. 코로나 시국 전에 아하. 있었던 그래서 내가 막 그리운 그런 여행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르셀로네타 뭐 스트리트 뷰 이렇게 치면은 거기 뭐 4K 이렇게 하고 그냥 여행자가 거기 해변을 그냥 걷는 그냥 그게 막 30분 뭐 1시간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틀어놓고 그냥 맥주 마시고 있으면 약간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을 살짝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안 가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약간 무언가 어디 가고 싶어서 막 죽겠는 기분을 약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네. 요즘은 뭐 가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들어보지 못했어도 알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보가 차고 넘쳐나는 세상이라 옛날에는 사실 코로나 시국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여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가시다 뭐 얘기를 할 때 에이 그건 다르지 이랬는데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라도 있어서 어찌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뷰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포맷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악기를 하나를 이제 좀 본다. 그럼 누군가 그 악기를 들고 있다. 근데 그 악기랑 다른 악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하고 싶다. 그럼 또 그걸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저도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악기 실제로 쳐보고 싶은 악기가 있을 때 요새 유튜브에 쳐보면은 안 나오는 악기가 없으니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악기는 사운드 샘플을 유튜브에서 그 이제 뭐 녹음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녹음하는 환경과 그 그런 뭐 연주자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고 이러면은 이게 같은 기타라도 다르게 사운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다른 기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고 싶을 때 그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비교의 비교 시연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비교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거는 저희가 같은 가격대 혹은 같은 카테고리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종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맵을 켜놓고 하는 여행처럼 그냥 편하게 간접 경험을 하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마하의 중가대. 그렇죠. 중가대의 명기들이라고 불리는 가성비가 좋은 기타들 세대를 모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여기서 대표가 될 만한 건 LL16 AR 모델이겠죠. 네. 정말 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명음 씨가 메인 기타로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던 LL16 AR 모델 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A3R입니다. A3R AR 모델이 9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FGX3 모델이 140만 원 해서 100에서 140 정도까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중가대, 야마하에서 치면 중고가대. 그렇죠. 네,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시리즈의 대표 모델들 오늘 비교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다 개별 리뷰들을 했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상세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리뷰 링크를 싹 달아드릴게요. 순서대로 여기 카드 보시고 하나씩 가서 확인하고 뭐 전장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비교해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세 스펙 뭐 다 하진 않을게요. 바디 쉐입은 LL16이 야마하 오리지널 전보. 네, 그 다음에 A3R은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 커드웨이예요. 이게 A는 웨스턴 바디 커드웨이고 AC가 콘서트 커드웨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FGX3는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입니다. 웨스턴. 요건 이제 1966년도에 출시된 야마하의 FG 레드라벨을 계승하는 모델 시리즈고요. 탑이
AR이 LL16이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이고요. AR이는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이게 뭐냐? 어쿠스틱한 공명을 향상시켜 주는 여기 야마하만의 그 에이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AR이 들어간 게 신한수였던 것 같아요. 네, 소리가 확실히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사운드가 익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래서 AR2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에이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앵겔만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 A3R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FGX3도 역시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고요. 백은 앞에 두 개, LL16과 A3R이 로즈우드, 그리고 FGX3가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솔리드고요. 사이드 역시 다 솔리드입니다. 로즈우드, 로즈우드,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플라이, 이게 LL16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이가 A3R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FGX3고요. 전부 다 지판은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지판 공률도 전부 400mm 반지름. 브릿지 다 에보니, 너트와 새들 다 유레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업 시스템 볼게요. LL16이 패시브 시스템이죠, 요거는. 네, 패시브예요. 네,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그냥 푹 꽂고 치시면 되는 아주 네, 편한 시스템입니다. 없습니다. 얘는 이제 제로 임팩트 픽업이라 그래서 겉으로 거의 보이는 게 없이 각 현에 각각 피해조 소자를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현마다 피해조가 있는 그 패시브 시스템이라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를 가시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꽂고 치면 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컨트롤 없고요. 그 다음에 A3L 같은 경우에 이제 퍼포먼스 레디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볼륨 트래블 그리고 베이스, 이게 피드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오토 피드백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믹스를 마이크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서 컨덴서와 리본 마이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좀 조작이 다양한 SRT2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머스필 픽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FGX3. 요거 이제 뭐냐면 3웨이로 돌아가서 피에조가 저음을 수음하고 마이크가 중저음을 수음하고 그 다음에 센서가 고음을 수음하는 아주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엄머스필 픽업 세트입니다. 요거는 마스터 볼륨, 마이크 블렌드, 베이스 EQ 이렇게 세 개의 조작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한데 일단 우리는 오늘 사운드를 비교해서 듣는 게 주니까 같은 플레이를 스트로크 먼저 쭉 듣고 아르페지오 먼저 쭉 듣고 앰프 쭉 듣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LL16이 제일 화려해요. 얘가 금장도 네.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또 메이플로 막 박혀 있고 그렇죠. 바인딩에다가 뭐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가격이 얘가 제일 비싸죠. 네, 맞습니다. 네. 갈수록 엄청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제일 쌀 것 같은 느낌이죠. 원래 레드라벨이 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1966 요거 네. 말고는 사실 비싼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여지가 별로 없는 네. 네, 그런 기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가 볼게요. 다 같은 걸로 쳐 보겠습니다. 네. 일단 LL16의 가장 큰 장점은 볼륨량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네. 네, 남성입니다. 남성. 네. 나 그다음 네, A3R. 또 야들야들하죠.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A 시리즈는 약간 뭐랄까 델리케이트하죠. 네, 사운드 자체가 예쁘고 맞아요. 네. 마호가니 특유의 그런 어떤 좀 담백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고가 기타 특유의 그렇죠. 또 고급스러움이 네,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직관적으로 가장 화려한 거는 역시 LL16이 화려하긴 제일 화려하죠. 네, 화려하고 맞아요. 강하고 크고 이런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좀 그런 느낌. 예를 들자면은
이게 뭔가 고명도 많이 올라가고 육수 맛도 굉장히 강한 면 요리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약간 좀 평양냉면 같이 그렇죠, 좀 그렇죠, 그렇죠. 수더분하면서도 좀 깊은 맛. 맞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네. 약간 그런 이런 느낌. 느낌. 네. 그리고 요거는 그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맛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LL16만큼 화려하지는 않은 그 얘는 정도로. 디테일하죠, 좀 네. 뭔가가. 이게 그렇습니다. 정갈하게 나왔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네. 나온 이건 듯한. 뭔가 약간 냉면으로 치자면은 이거는 되게 세고 직관적인 그 함흥냉면 스타일의 그런 비빔냉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이거는 이제 아기자기한데 맛자체는 그렇게 세지 않은 진주냉면. 육전 올라가고 고명 되게 예쁘게 올라간. 아는 게참 많아요, 그죠? 이건 평양냉면. 아, 딱 지금 그렇죠. 세 개를 그런 비교하자면은 네, 느낌이에요. 감성이 좀 네.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L16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빡빡 꽂히죠. 귀를 맞아요. 확 여는 사운드. 그렇죠. 다음 A 가보겠습니다. 여성적이면서 애가 뭔가 그 사르르한 느낌이 있어. 예. 특히 이 델리케이트하다라는 그게 아르페지오에서 훨씬 더 크게 맞습니다. 느껴지잖아요. 그다음 빈티지 아니 빈티지란다. 뭐지? FGX3. FGX 가보겠습니다. 담백한데 비싼 거. 맞아. 네. 어르신 입맛. 한식 느낌이죠. 한정식집 가는 한정식. 약간 그런 예. 딱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네. 자, 이제 앰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셔야 네, 되겠죠? 앰프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픽업 시스템 자체가 세 개가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비교가 되려면 우리가 세팅 값을 하나로 해놓고 그냥 똑같이 네, 예, 톤이 끼기만 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되든 치겠습니다. 네, 말든 잡지 않고. 같은 톤으로 그럼 네. 볼륨도 똑같이 해서 가겠습니다. 앉아볼게요. 갈게요. 패시브라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톤을 잡으면은 미드를 좀확 빼주면서 그렇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운드이긴 합니다. 일단 그냥 갈게요. 다른 애들도 세개다 했는데 다 너무 못생겼다 이러면 미드를 빼고 한 바퀴 더 돌릴게요. 얘도 다 중립. 전부 다 중립으로 네, 해서 픽업 중립. 칠게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패시브보다는 좀더 사운드가 정리가 잘 뭔가 돼 있고요. 그죠? 퍼포먼스 레디 일렉트로닉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크게 손대지 않아도 나쁘지 않았던 사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앰모스펠 픽업 세트. 네, 중앙으로 두고 할게요. 어떠세요? 약간 뭐 중점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일반 패시브보다는 확실히 좀 균형 잡힌 사운드가 들리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푹 꽂고 아르페지오 친 다음에 네. 한번더 했으면 좋겠는 게 사운드를 잡고 스트로크를 한 번씩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L16부터 가보겠습니다. 힘이 일단 느낌이냐면은 진짜 재능 있고 피지컬은 좋은데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그런 원석 같은 운동선수 있잖아요. 강백호, 약간 훈련 전 강백호 같은 느낌. 피지컬만 있어. 훈련되면 좋아지는. 자, A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정말 가장 세개 중에
그냥 푹 꽂고 쳐도 딱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정갈한 사운드입니다. 맞습니다. 얘는 그거보다는 중점이 조금 부스트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매력적인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FGX 가볼게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꼽은 김에 얘부터 손을 좀 잡아볼까요? 네. 손을 잡고 스트로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중음하고 저음을 조금씩 빼면은 스트럼 먼저 가볼게요. 스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조금만 빼도 와우. 하이 좀만 더 올려주세요. 소리 나요. 네, 그죠? 좋습니다. 이 상태로 어때요? 잡아놓으니까 훨씬 더 그죠? 좋아졌죠. 마호가니 측의 그 편안함도 있고. 지금 A3R 같은 경우에 사실 안 잡았어도 사운드가 꽤 괜찮거든요. 뭐 잡는다면은 뭐를 베이스만 조금 내려볼까요? 다채롭네. SRT2가 좋네요. 이것도 좋네요. 네. 얘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픽업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약간 대중, 되게 대중적인 느낌이 강한 친구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옛날 걸 복각을 해서 그런지 좀 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힘만 있고요. 왜 그래? 나 메인 기타였는데. 확확 내려볼게요. 중저음. 중저음 조금 내리고 하이도 좀 올려야 돼. 네. 이건 뭐 정리된 게 없으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앰프에서만 잡았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다. 하이 좀 더 올리고.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좋죠. 근데 그냥 피해줘 하나만 가지고 이 정도 사운드 내는 거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말 EQ만 잡았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난 맨날 듣던 소리야. 이게 그 얘네 둘은 마이크에 그 성향이 있어요. 안에 통 울림이 들어가는 사운드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피해조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 소리는 조금 적습니다. 그죠? 통소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게 맞아요. 피해조로 전달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말 패시브인데 그 피해조만 가지고 이 정도로 표현해 낸다라는 게 그냥 기본기 자체가 아주 좋다는 느낌이 들고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게 훈련 안 한 운동선수 포텐만 갖고 있는 그런 뭐 원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약간 강백호 같은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EQ를 잡아놓은 상태가 약간 도대회까지 끝낸 상태의 강백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바디레즈를 물리면 전국대회가 끝난 상태의 강백호.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워낙에 그
저기밖에 없어요. 패시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바디레즈 같은 그런 약간 착색 효과가 강한 프리앰프류를 넣어주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아, 있어요. 그건 네, 제가 네, 써봐서 알죠. 그렇죠. 바디레즈 네. 물리는 순간 완전히 사기 됩니다. 톤이 예, 진짜 사운드 엄청 좋아요. 네. 좋아져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체 사운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거기서 화장이 가능해서 바디레즈를 물렸을 때 완전 드라마틱한 그런 뭐 효과를 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얻는 순간 우와 이런 거. 얘는 이제 얘네는 화이트 페리스보다 살짝 올린 아, 느낌? 맞아요. 조금 디테일 잡아주는 살짝 정도. 잡아주는 원래 정도? 화장 겁나 잘하는 애들인데 누가 좀 전문가 갖고 한한번번 그냥 더 터치해 터치해주는 주는 느낌. 얘는 그냥 맨 얼굴로 한 거. 그런 느낌이라 애초에 좀 접근이 다르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간 강한 느낌, 강하고 자신의 이제 솔로잉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고 얘가 제일 중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일반 스트럼도 좀 하면서 알페지오도 좀할수 있는 그런 분들, 요거는 조금 더그 감성적인 분 거를 연주하고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칠수 있는, 왜냐면 마요가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그렇게 좀 집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뭐 이렇게 되게 실질적인 어떤 연주자들을 타겟팅을 해주셨으니까 아까 저는 그냥 딱그 정리해드리고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흥냉면, 진주냉면, 평양냉면 생각하시면 어쨌든 맛있네. 네, 다 아우, 맛있죠. 배고프네. 네, 그렇습니다. 세그릇 다 먹어도 좋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성향 따라서 나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대 같이 비교 시연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기타들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가격대를 모은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브랜드 대표 기타를 모은다거나 이렇게 해서 싸움 붙이는 컨텐츠가 제일 재밌잖아요. 네. 종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마하의 중고가 3종 세트 비교 시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